자, 구열산수학 나머지 정리 대표유형 문제풀이 예, 하겠어요. 자, 140번부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a, b, c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얘는 지금 3차 식인데 인수분해가 1차 곱하기 2차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a, b, c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 아니, 개수. 이 a, 각각의 개수의 합을 구하는 거네. 그러면 한번 보자. x3승 플러스 ax 마이너스 36. 이것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을 때, 알수 있는 힌트는 뭘까? 그럼 여기서 이 상수는 c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서 차수가 없는 거는 얘뿐이고, 그죠? 여기서 차수가 없는 걸 만들 때는 c가 여기 있는 상수랑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6은 c 곱하기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c는 3.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가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x 3차를 만들려면 이쪽 1차가 2차 곱해지면 되겠다. 그럼 얘는 뭐 1, 똑같죠? 그 다음에 2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2차 만들려면 x가 bx가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bx의 제곱 이렇게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c가 x의 제곱과 곱하면 되겠죠. 더하기 cx의 제곱. 이것이 ax의 제곱과 똑같다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러면 b 플러스 c는 a다. 이렇게 나오네요. b도 모르고 a도 모르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특이한 건 1차가 없다는 거야. 1차가 1차의 개수가 0이네요. 그래서 1차의 개수를 찾아서 0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0은 1차의 개수. x가 마이너스 10이랑 곱하는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 12x. c가 bx가 곱해진 경우. 그래서 얘가 플러스 bcx. 그러므로 b 플러스 아니 b 곱하기 c는 1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c는 3이니까 b는 4다. 그럼 여기서 bc가 구했어요. c는 3이고 b는 4죠. 더하기지. 뭐하니? b는 3 더하기 4는 a 7.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에 대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45번. 145번이요. x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상수 abc에 대해서 a-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x 값에 상관없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 뭘까요? x 값에 아무거나 넣어도 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항등식이라는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줘야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재밌는 건 이렇게 식이 이렇게 돼 있어.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 ax 다시 a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b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더하기 cx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x에다가 0을 넣잖아? 그러면 얘가 이 식이 0이 되게 이쪽 항이 0이 되고 얘가 0이 된다. 그죠? x에다가 1을 넣으면 이 항이 0이 되고 이 항이 0이 된다. 왜냐면 얘들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x에다 1을 넣으면 얘랑 0이 된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x에서 0을 넣어보자. 00 돼서 4 나오죠. 얘는 00 그리고 00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2b. 그래서 b는 2라는 걸알수 있네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으면 2 마이너스 7 더하기 4. 이렇게 잘못 써지지 손가락이. 자, 거기다 1을 넣으면 얘 0. 얘0 되고 얘이 항만 살아남네요.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C. 그럼 얘 계산하면 2, 4, 6이죠. 그래서 C는 1이다. X에다 2를 넣는다. 2는 4, 2, 8, 7, 2, 14, 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얘가 지워지고 얘만 살아남죠. 그래서 얘는 2A가 되네요. 그러면 12 이쪽은 뭐야? 마이너스 2인가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에서 2가 남는 거 아니야? 미안해. 순서 잘못했어.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고, C가 플러스 1인데. 이걸 잘못했네요. 실수.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네, 더하기 빼기 교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지형 3번 196, 아, 149. 성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글자도 안 써지고. 응? 말도 막 이상하게 나와. 149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 MN에 대해서, MN 곱하기 NN 값을 구하시죠.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식 전체를 K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0, 얘가 0,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K 값에 무엇을 넣어도 항상 식이 0으로 성립하는 그런 방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일단 식을 조금 전개를 해보죠. x의 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x 플러스 km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일단 kx, km 얘들이 보이죠? 그래서 얘들 묶어. k로 묶으면 x 플러스 m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 0 이렇게 나오죠. k에 각각 항상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 그랬죠? 그럼 x는 1일 때 이게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1일 때1 더하기 m이 0이 되는 거고요. 1을 넣어서 1 마이너스 2 플러스 3m 플러스 n 플러스 1이 0이 되는 거야. 이게 0, 이게 0 이렇게 되는 걸 찾으면 돼요. 이게 항상 k값과 상관없이 0으로 성립하는 식이야. 그러면 여기서 m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인데 3m이 마이너스 대입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죠? 이렇게 치니까 n은 3이다. 그래서 둘 곱하면 mn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해됐어요? 네. 항등식은 항상 무엇과 관계없이 라고 했으면 그 문자를 여기 놓고 앞에 있는 개수가 0이게 되고 나머지 있는 그 항들도 0이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된다. 자, 유형 4번 152번을 풀게요.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여기도 똑같은 문구가 나왔네요. 그럼 얘도 비슷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의 3승이고 이것이 어우 항이 엄청 길음. 그래서 a의 6승부터 a0까지 있다.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0, 2, 4, 6 짝수 번째 항이야. 짝수 번째 항의 개수를 원하는 거네요. 네. 보통 이렇게 만약에 한번 이건 좀 길죠. 한번 써볼게요. a의 6, x의 6, 그러니까 x6의 개수가 a6이라는 거고, x5승의 개수가 a의 5라고 붙여지는 거고, x4는 a의 4, x3은 a의 3, x 약간이 좀 부족하다요. x2는 a의 2, 글자는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a1, x1, 끝까지 네 간신히 썼네요. 요즘 여기 잘 써야 되는데. 이런 식이 있을 때 만약에 x가 0이면 뭐가 남겠어요? a0가 남겠죠? x가 1이면 뭐가 남죠? 그러면 a6 더하기 a5 더하기 a4 더하기 a3, a2, a1, a0 이렇게 남겠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짝수잖아. 그러니까 A6는 그대로 나오는데 홀수인 애들은 다 마이너스부터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A5 플러스 A4 마이너스 A3 플러스 A2 마이너스 A1 플러스 A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A0, A2, A4, A6니까 딱 봤을 때 얘를 이렇게 더해서 더한 다음에 이 결과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럼 더하면 어떻게 돼? 2A 6 더하기 2A4 더하기 왜냐면 이렇게 지워지잖아 그지? 더하면 더하기 2A2 더하기
2a0가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네. 자, 이 값은 뭐죠? 그럼 x, 이걸 fx라고 했을 때, 선생님 식을 더 복잡하게 쓰는 것 같아. fx는 뭐지? 함수이니까 여기 1번 얘를 구하려면 x는 1을 넣는데 x는 1을 넣으면 돼. 그래서 f1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5의 3승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몇이죠? 4의 3승이야. 그지?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 마이너스 1 넣어. 그럼 1 플러스 2 플러스 5의 3승. 이거 독하면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몇의 3승이야? 8의 3승. 근데 이 n의 2를 그냥 더하는 거야. 그래서 4의 3승 더하기 8의 3승이다. 그리고 이것을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된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와. 계산을 해볼까요? 어우, 좀 귀찮지만 계산을 해보자. 얘는 4의 3승은 2의 6승인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2의 5승이 30이니까 얘는 64 이렇게 나온다. 얘는 몇 승이지? 2의 3승의 3승이니까 얘는 2의 9승이죠? 이런 거 안 배웠나? 2를 아웃하는 거야. 그럼 2의 10승이 1024니까 2의 9승은 510이다. 둘이 더한 거다. 그래서 576인데 얘를 2분의 1 하니까 288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5.